갤러리 같은 겉모습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풍경.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우나까지. 놀라움의 연속,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다는데요. 개봉 박두, 오늘의 마이맨션 시작합니다. 산에 푹 안겨있는 집 한 채. 웅장한 갤러리 같은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와,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이 집에 아주 따끈한 사우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추운 겨울에 정말 딱이잖아요. 정말 궁금한데 자, 일단 빨리 들어가 볼게요. 와, 이 집에 사우나가...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이 넓은 정원과 아름다운 집을 가진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촌 4년 차 한희숙 씨입니다. 남편과 둘이서 한적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지은 집. 벌써 입주 4년 차를 맞았는데요. 대지 2314제곱미터에 연면적 161제곱미터로 거실, 방 2개, 그리고 욕실 3개인 지상 2층 규모의 집입니다. 이제 집 내부를 살펴볼까요? 현관에 들어서면 주방이 있고 기역자로 꺾으면 거실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높은 복층 천장과 몬드리안의 작품 같은 독특한 창문. 여기에 깔끔한 안방과 럭셔리한 월풀 욕조까지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은 미국에서 건축 공부하는 둘째 아들의 첫 설계 작품이어서 더 소중하답니다. 선생님, 전 집을 놀러 왔는데 무슨 갤러리 놀러 온 것 같이 집이 정말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집을 질 때부터 일반 가정집이 아닌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집을 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디자인할 때도 꼭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외부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했어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이 집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좀 건강을 생각해서 천연 재료를 사용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안 밖으로 전부 다 황토를 발랐고요. 황토요? 예. 근데 황토색이 전혀 없는데요? 아, 예. 황토가 이제 이제 물에 약하다고 하니까 비 오면 적고 그럴까 봐 이제 밖에다가 그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거를 돌렸어요. 그래야 이제 황토를 좀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저 세라믹 사이딩도 이제 숨을 쉬는 자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황토의 그 좋은 성질을 다 그냥 우리가 다 활용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됐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화학 제품 그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저희 집. 아, 그러면 일단 말로 듣는 것보다 네. 직접 느껴봐야 되니까 네. 안에 들어가서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네, 네. 먼저 집안의 얼굴, 거실부터 구경해볼까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조명 액자가 한 폭의 작품처럼 걸려있고 넓고 큰 창문 앞으로는 시원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 창문 앞에서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표정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랍니다. 이 창을 이렇게 넓게 내니까 이 풍경이 다 담겨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창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망을 전부 다 볼 수 있게 좀 창을 크게 냈어요, 일부러. 그리고 이제 위에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갖고 저렇게 했고요. 창이 넓으니까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전망도 잘 보이고 너무 좋아요. 와, 창이 정말 멋있는데 제가 이렇게 창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그 조금만 눈을 돌리니까 이게 아트월이잖아요. 근데 보통 아트월은 이렇게 벽돌 소재와 나무 소재가 함께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남편분이 그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쪽 일은 안 하는데 그 미적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냥 뭐 감각적으로? 아니 너무 신기한 게요, 그 돌도 똑같은 재질이 아니라 다 다른 재질이고. 아니 그리고 요 위에 있잖아요, 이거 조명. 네.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이걸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저거는 구입은 아니고요, 다 제작을 한 겁니다. 제작하신 거예요? 네, 수제작 한 거예요. 와, 그럼 이것도 남편분이 아이디어로 제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기 이제 시공 업체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색칠 다 하고. 정말 멋있는 거 같아요. 이 아트월이랑 이 조명이랑 또 이 앞에 조망이랑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니까 그래서 이 집이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수십 년 타향살이 끝에 고향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지은 집.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욕실로 가볼까요? 금방이라도 수증기 냄새가 폴폴 날 것 같은 미니 사우나. 진짜 사우나? 어. 와. 별별 집을 다 다닌 리포터도 눈이 동그래집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사우나를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워낙 사우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살다 보면 거리도 있고 해서 사우나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집에다가 사우나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나도 정말 욕실에 사우나 만들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어요. 기계랑 이런 거 뭐 전부 다 합쳐서 한 300에서 400 정도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비싸겠다 싶었는데 와, 이 정도면 네. 조금 이제 저축해서 만들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 아니고 워낙 공간이 좀 작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습기 같은 것도 있고 곰팡이 안 쓸까 걱정도 되는데 유지 뭐 비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관리 방법 같은 거? 편백나무다 보니까 습기도 잘 안 차고 잘 말라요. 그래서 이제 사우나 하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둬도 이 오히려 이 향기가 안에까지 다 이렇게 퍼져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곰팡이가 안 나요. 그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잘 유지도 되고 네. 하는 거네요. 네네네. 야, 이거 들으니까 우리 집도 사우나 꼭 놔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사우나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으슬으슬 봄이 오기 전에 찾아온 마지막 추위를 땀으로 쫙 빼며 잊어보기로 했는데요. 뜨겁게 달군 돌에 찬물 한 바가지 부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훅 올라오는데요. 그때 땀이 쭉 빠지면서 뱃속까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편백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을 맡으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 잠시 앉아 누리는 여유. 아, 부럽다. 힐링이 절로 되겠어요. 이 집의 특별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시공업체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대표님, 제가 이 집을 또 이렇게 멋있게 지으면서 한편으로 좀 힘든 점이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네.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건축주분이 건강에 좋은 집을 찾아서 헤매다가 네. 황토집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굳건히 그 집을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 황토집으로는 이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드님께서 디자인한 그런 요소의 주택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에서는 단열재를 쓴다라면은 스티로폼이나 그다음에 유리솜 이런 것들로 주 단열재를 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친환경적인 소재인 숯을 사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숯이 들어간 건가요? 아, 여기는 왕겨를 태워서 만든 숯으로 단열을 했습니다. 왕겨 예. 숯이요? 네. 오, 너무 생소해요, 그 선생님. 왕겨 숯.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떻게 좋은지 그 장단점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왕겨로 만든 숯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단열 성능도 굉장히 우수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왕겨수치라는 낯선 소재로 처음 단열을 해봤다는 시공업체. 고민 끝에 나무틀에 왕겨수치를 넣고 부직포로 덮은 후 황토를 발랐다는데요. 시공할 때 비가 올까 걱정돼 주인공 부부까지 합세해서 공사를 했답니다. 이 왕겨숯을 사용할 때, 집을 지을 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점 없으셨어요? 아,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 작은 소재의 왕겨들이 빠져나와서 기밀성, 이 단열 성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아, 두 번, 세 번씩 그 기밀 작업을 또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도 결국 또 예. 성공을 해주셨네요. 예. 이 집이 그래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해요. 나는 진짜 이 집을 지은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이게 진짜 자고 나도 개운하고 습기도 하나도 없고 감사하게도 진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와, 대표님 박수! 최대한 친환경 건축 자재를 쓰려고 노력했다는 주인공. 외장 마감까지도 도자기 성분이 든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해 집 안팎 모두 쾌적하고 편안한 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기분이 느껴져 더 소중하고 귀한 집이랍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집 구경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오게 된 계기가 그 도시의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콘크리트나 뭐 이런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기 좋은 데서 친환경 소재를 써서 내 집을 한번 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집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절로 행복해지고 또 건강해지는 게 이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복이 저한테도 전달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다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아들의 손길, 남편의 눈길, 그리고 아내의 발길이 다 완성한 갤러리 같은 집.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나까지 설치해 휴식 같은 공간, 힐링이 되는 집을 지었는데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면 이 집을 참고하세요. 천연 재료로 만든 갤러리 같은 집, 마이 멘션. 구독해봐요,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 예쁘고 멋진 집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 마이 멘션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